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당신의 색소폰을 좋은 악기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 강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뭐 셀마나 좀 이제 300만 원 정도죠. 300만 원 그 이상 되는 악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참고를 하시고 이 강의의 포인트는 내가 이제 뭐 몇십만 원대에서 200만 원대 정도 악기를 쓰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만한 강의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가 지금 선생님 셀마를 사고 싶지만 그런 여건이 되질 못해요. 선생님 제가 100만원, 200만원대 악기를 사고 싶은데 그런 여건이 아직 되지가 못하고 지금 몇십만원짜리 악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좋은 세팅을 하고 싶다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정말로 많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좋은 피스를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제도 좋은 악기들도 많습니다. 중국제도 좋은 애도 많고 야마하 악기도 괜찮고 뭐 그 외에 100만 원대 악기가 좋은데 그 악기를 확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피스입니다. 피스 더하면 리가처까지 악기를 100만원, 200만원짜리를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다면 내가 20만원, 30만원대 정도 되는 피스를 바꾸시면 돼요. 야마 280이 10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 정도가 되겠죠. 그 악기에다가 제가 많이 세팅을 도와드리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셀마 컨셉이라는 피스입니다. 요거는 25만원에서 28만원 더 저렴할 거예요. 좀 악기사마다 달라가지고 더 저렴하기도 하고 조금 비싸기도 한데 이 피스가 이제 셀마에서 나온 거예요. 셀마 건데 야마280에다가 셀마 컨셉을 껴줬더니 굉장히 한 120만원짜리 악기가 한 200만원 이상 되는 악기의 사운드 소리가 나요. 그 이상 200만원이 아니라 한 2-300만원대 이상 소리가 사운드가 나더라고요. 피스를 어떤 거를 끼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악기가 너무 싸구려면 안 돼요. 너무 싸구려는 안 되지만 내가 악기를 한 만약에 그러니까 안 되시는 조금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팁입니다. 될 수 있으면 셀마에다가 셀마 피스를 끼는 게 최고죠. 그쵸? 뭐 더 좋은 악기에다가 더 좋은 피스를 끼는 게 좋죠.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셀마니까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악기는 셀마니까 그런데 이 악기에다가 셀마 피스를 쓰면 자기에 맞는 거니까 최상의 세팅이 되지만 야마에다가 셀마 피스를 끼면 훨씬 더 좋은 사운드의 색소폰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뭐 메탈 피스든 뭐 피스든 이 악기보다 훨씬 더 좋은 피스를 끼시면 더 좋은 사운드가 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좋은 리드와 그 다음에 좋은 리가처를 추천을 받아서 구입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사운드의 색소폰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게 내가 좀 절약을 한다 내가 조금 여건이 잘 안 돼서 경제적인 조금 여유가 안 돼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무리하게 이렇게 사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데 너무 그렇게 무리해서 구매를 하셔서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빨리 악기를 빨리 처분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부담 없는 선에서 색소폰을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한번 그렇게 바꿔보시고 이런 것들도 궁금하신다면 저희 그 밑에 댓글에다가 우리 네이버 카페랑 그 다음에
카페랑 네이버 밴드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것들을 질문을 하시면 제가 어떤 것들을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지금 어떤 걸 쓰고 계시고 내가 어떤 사운드를 내고 싶은데 어떤 걸 쓰면 좋겠냐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궁금하신 거는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네이버 카페, 네이버 밴드에다가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 강의를 보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